오래되고 촌스러운 가게들 사이로 서울의 오래적 시간이 그냥 반가운 북촌 개동길. 그곳엔 개동의 명소라는 별칭이 붙은 2층짜리 대중 목욕탕이 있습니다. 중앙탕. 24시간 사우나, 찜질방이 대세인 요즘 외지인들에겐 그야말로 골동품 목욕탕이겠지만 이곳 주민들에게 중앙탕은 여전히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인근 중앙고등학교 운동부의 샤워장으로 사용되다가 대중목욕탕으로 문을 연 건 1969년. 중앙탕의 나이는 반세기가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발사 겸 주인장 대신 중앙탕의 관리를 맡고 있는 박희원 씨. 그때만 해도 손님들이 많았어요. 150명 이상씩도 오고 지금은 2, 30명도 안 오는 추세고 유명한 사람들도 옛날에는 많이 왔죠. 뭐 누구라 그러면은 다 알 만한 사람들. 때미는 사람 따로 있고 이발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저 보일러 보는 사람 또 탈의실 보는 사람 따로 있었어요. 다 신발 닦고 뭐 이런 사람. 근데 지금은 혼자 해도 뭐 이렇게 바쁘지도 않고. 목욕탕에 보통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뭐 한 번, 어떨 때는 두 번씩 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한 동네 살면서도 자주 못 보는 사람들은 이제 목욕탕에 오면은 어쩌다 얼굴 보고 하면은 반갑고 정겹고 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뭐 이 동네에 뭐가 생겼다더라 또 누구네가 이사 갔다더라 그런 소식도 알게 되고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얼굴 보고 반가우니까 그래서 이런 좌석이 이런 장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엄마 손에 이끌려 억지로 동네 목욕탕을 찾던 시절. 묵은 때를 벗겨내느라 손가락 발가락 끝이 쭈글쭈글해져야 욕탕을 나설 수 있었죠. 어쩌다 음료수라도 사주시는 날엔 그만한 호사가 없었습니다. 북촌 개동. 그곳엔 여전히 그날의 추억이 살아있습니다.